안녕하세요. 백상일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책상 팔 씨름이나 일반 팔 씨름 테이블이 아닌 곳에서 팔 씨름 할때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쓸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방송할 때 그런 질문 받으면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해 드리긴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좀 혼동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시중에 너무 시중? 예,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것들이 너무 좀 부정확하고 혹여 위험한 것들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TV에서 뭐 방송에서 반영됐던 무슨 오른팔 팔씨름할 때 왼손을 뒤에서 당기면 세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상당히 위험하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손은 내가 힘을 써서 넘어가는 방향인데 몸이 돌 때, 그때 아주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당기고 있으면, 내가 몸을 제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돼서 잘못하면 팔이 부러지거나, 어깨에 있는 그런 힘줄과 인대들을 많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가려내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모든 스포츠에는 룰이 있어요. 룰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반칙을 범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페널티를 줌으로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자, 반칙을 왜 할까요? 반칙을 왜 할까요? 당연하죠. 반칙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근데 왜 못하게 할까요? 공정한 경기가 안 되거나, 뭐 선수에게 뭐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뭔가 이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반칙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 하지 말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 농구공을 들고 세 발자국에서 네 발자국 딱 되면 반칙이죠. 반칙, 워킹 반칙인데, 그렇다고 한 발짝, 두 발짝만 쓰는 사람보다는 그거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세 발짝씩 활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팔씨름도 마찬가지예요. 엄연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요. 특히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될 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지켜줘야 될 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팔꿈치가 패드 밖으로 나간다든지 뜬다는 경우 상당한 페널티를 받게 돼요. 파울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되고 유도에서 따지면 절반이에요. 절반이 두 번이면 팹니다. 예. 근데 이제 파울 두 개로 패하는 경우가 팔씨름에서 의외로 많아요.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팔꿈치가 뜬다든지 혹은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훅이 예를 들어서 디펜스 영역까지 막았는데 상대 엘보우가 끝단에 걸려 있으면 핀이 잘안 돼요. 근데 엘보우가 슬쩍 나가게 되면 핀 지점까지 펴지면서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경기 요소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실제로 활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유용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팔씨름 경기 룰 중에서는요, 시작할 때 상대방의 엄지손가락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감싸지는 이네개 손가락이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이게 엄지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특히 탑롤러한테 있어서 탑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점은, 그러니까 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룰이 없다면 시작할 때부터 그냥 어떻게든 올려 잡으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는 능력껏 올려 잡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팔씨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거 엄지라고 볼게요. 최대한 깊이 잡습니다, 이렇게. 물론 깊이 잡는 건 맞아요. 근데 이때 잡을 때 올려 잡아야 돼요, 이렇게. 최대한 룰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려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내선을 잡았을 때 올려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되면 경기 진행이 안 되겠죠. 아마 엄청나게 불편한 걸 느끼실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 근데 깊이 잡아서 이렇게 잡는다면 이 사람이 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쪽으로 플렉션이나 백프레셔가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깔리는, 그대로 깔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깊이 잡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상대방의 첫 번째 엄지 관절에 근접하게 높이 올려 잡으라는 거예요. 탑에서도 이점이 있지만 이렇게 잡는 것보다 손목 위치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게더 유리하겠죠. 이거는 불리하겠고요. 이것도 같이 작용을 해요. 이런 원리도. 그래서 무조건 엄지 상대방의 첫 번째 관절이 겨우 보일 정도로 높여 잡아라. 이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두 번째 들어갈 텐데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전에 이렇게 팔 돌려서 뒤에서 잡아라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팔 씨름할 때, 시작할 때 양쪽 어깨가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수평이. 수평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쪽으로 돌아갈 수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이게 왜 유리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이쪽으로 돌아서 있을수록, 특히 후커의 경우에 절대적이에요. 이쪽으로 반드시 돌아줘야지만 아주 강한 사이드와 그 공격 방향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룰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돌지 말라니까, 최소한 시작할 때만은. 예, 불리한 상태에서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요새 영상도 많이 퍼졌고, 뭐 학생부든 노비스든 이제 입문하시는 단계의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좀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자, 팔 씨름할 때 해외 영상이나 국내 영상 보면요. 왼쪽 어깨 내밀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경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몸이 돌아간 상태에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룰은 어깨를 맞추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몸은 제자리에 있어요. 이쪽을 보고.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몸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팔이 당겨지는 힘, 넘기는 힘이 아주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요? 아예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3두에, 얘기해도 될라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3두의 기초적인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은, 약간, 안될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정리하자면, 어깨를 너무 수평으로 두고 시작하면 팔이 펴져요. 아주 불리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약간 돌리고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때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제대로 사이드 방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거지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에 데미지가 엄청나게 와요. 3두를 확실하게 쓸줄 알고 몸이 이렇게 돌아간 상태도 뒤쪽 그 등근 위로 나갈 것이 있는 사람만이 특히 후커들 어깨 무브라든지 3두의 무브라든지 사이드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낼수 있는 후커가 아니면 아주아주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습을 아주 확실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오히려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힘은 얼마 못 쓰지만 팔이 원래 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그만이에요, 사실. 저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팔이 펴지지가 않는 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거지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깨가 돌아가든 팔이 부러지든 아주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새 보니까 학생분들이 좀 극단적으로 막 승부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판 지세요. 한판 지고 다시 하면 되지 뭘. 더 강해져서 하면 되지. 아직 앞날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그한 판에 내 모든 걸 걸고 남자니까 저상 안 돼. 그런 마인드보다는 그렇게 지더라도 내가 대체 이게 왜 졌을까라는 그런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랜 시간 팔 씨름을 할수 있고 안전하게 즐기면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시작할 때 심판이 가장 잘 보는 게 뭐게요? 가장 아주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게이 센터예요. 좌우 이걸 손잡이를 페그라고 하는데 페그가 만나는 이 수평 지점에서 아주 아주 정확하게 보는 게 센터입니다. 센터가 조금이라도 밀려있으면 경기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당기고 있어도 진행이 안 돼요.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신체 조건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팔이 길고, 어떤 분은 뭐 손이 크고, 저처럼 팔도 짧고, 손도 작은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 우울해지는데, 어찌됐건 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학생들끼리 하는 거랑 아니면 뭐 책상에서 뭐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뭐 경쟁하는 그런 구도의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센터를 누가 봐주나요? 안 봐요. 그냥 넘어갔네, 넘기거나 이것만 봐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 센터가 최소한 상대방 쪽으로 가서 이두각과 이 겨드랑이 쪽 삼두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좁힐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팔이 긴 사람이 프레스 넣을 때 외내는 여기서는 쉽게 펴져요, 팔이. 왜냐면은 이두근은 90도 언저리에서 가장 큰 힘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최대 수축한 상태에서 끈이나 밴드 같은 걸 잡고 뒤로 천천히 가보세요. 자기가 칠수 있는 최대 중량에 몇 프로나 버틸 수 있는지. 이두가 이렇게 예각인 방향에서는 이두만으로 버티는 거는 혹은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는 아주 좀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앞으로 숙여져서 누르는 방향 외에는 특히 탑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상태면 후크한테 찍히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고스란히 그립이 벗겨져서 탑이 내려가게 되겠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센터를 정확히 본다고 했죠. 자, 그럼 2차원적인 걸 한번 볼게요. 센터가 정확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경기에서도 패시동 경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팔이 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더 세우면 높아지겠죠. 왜냐면 이 라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세우면 높아집니다. 근데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낮아지겠죠. 상대가 팔을 세우고 있고 나는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내 위에 있는 꼴이 돼요. 그러면서 그립도 낮아지고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위에서 탑롤 같은 경우 찍어내는 경우 훅도 위에서 누르는 게 제일 좋은 포지션인데 이미 팔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게 벌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누워 있으면 전환이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넣을 수 있는 게 사이드밖에 없는데 사이드 넣는 방법도 알지 못하면 이제 이쪽이 아주 아프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하던지 하고 제가 확답 못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손이 서야 돼요. 그래야 탑도 지키고 이제 위에서부터 끌어내리는 방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테이블에서 할 때는 엘보 패드가 없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붙이고 겨드랑이도 조이고 위에서 올라타 있는 방향보다는 특히 탑롤러 같은 경우는 약간 상체를 낮춰서 뒤로 당기는 값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센터를 잘 보지 않고 있다면 딸려가 있는 것보다는 당겨온 자세. 만약에 당길 수가 없다. 그럼 최대한 뱃살이라도 드밀어서 좁히고 시작해야 돼요.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나는 팔도 짧고요. 손도 작아요. 무슨 기술을 써야 되고, 대체 팔긴 애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팔긴 탑롤러를 막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주제를 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팔씨름에서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요. 모든 게 그럴 거예요, 스포츠가. 얼리 스타트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스타트 구호가 레디 고 구호보다 고 타이밍보다 너무 먼저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아주 아주 큰그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자 패자 그냥 그 순간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시작할 때
뭐 시작하든 뭐 레드콜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타이밍을 확실하게 캐치를 해서 먼저 쳐야 돼요. 먼저 쳐도 난안 되던데요. 그건 뭐냐면 먼저 치더라도 상대를 압박하고 끌어갈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좀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런 거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훈련법들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은 나는 빨리 치기는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빨리 치는 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빨리 친다고 해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아가겠죠. 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신의 이제 텐션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팍 들어갈 때 온몸에 힘이 확실하게 들어가면서 어디 하나 흔들거려서 만충되는 그런 힘의 누수가 없이 확실하게 체중이 전달되면서 내갈 방향으로 손목과 그립 그리고 모든 방향이 일관되게 길을 터주면서 한 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이제 스피드 연습 같은 거할 때는 제가 따로 고무밴드를 이용한 훈련도 이제 올릴 텐데, 우선은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kg로 끙 이렇게 한다. 그러면 팍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특히 케이블 머신 같은 경우 최대로 할수 있는 중량이 원래 내가 하던 거에 40%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치는 거는 이제 힘의 개념이 아니라 충격량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원래 하던 무게 2배 정도가 아주 빠르게 친다는 측정이 됩니다. 아, 한 30kg 했으니까 20kg 정도로 빨리 치면 뭐 괜찮을 것 같아 하면은 순간적으로 빨리 치게 되면은 2배면 40kg 정도 되겠죠. 그럼 팔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아프고 심한 경우 다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드 훈련 같은 것도 물론 올릴 테지만 분명히 하지 말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다섯 번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개를 좀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할 때 말고 있어도 안 돼요. 반대로 내가 말려서 시작하면 아주 아주 불리하다는 거고요. 손목이 잘 펴져 있어야 됩니다. 양쪽 균일하게. 또한 가지 볼까요? 시작할 때 너무 당겨도 안 돼요. 너무 당겨서 상대 팔이 이렇게 떠버리게 되면은 시합 전에 너무 과도하게 의식을 한다고, 시합을 하기 전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경고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당겨서 상대방의 그립에 압박을 주어놓고 그거를 유지하거나 그 방향으로 체중을 걸면서 팔씨름을 해야 효과적으로 상대 힘을 차단하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당연한 얘기지만 물어도 안 되고 침뱉어도 안 되고 손톱으로 찍어도 안 되고 발로 상대를 차도 안 되겠죠. 이런 거는 하면은 어디서든 욕을 먹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실질적으로 이게 해보면은 작은 요소가 아니에요.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시합 전에 어떠한 불리함과 유리함을 결정짓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힘이 비등비등한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승패가 결정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만 이제 알더라도 상당히 좀 효과가 볼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체득하셔서 시작할 때 최소한 불리하게만은 시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이를 악물고서는 쟤를 이기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힘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요. 내가 쓸수 있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아무리 해도 이런 부분을 캐치를 못하면 자꾸만 지게 됩니다. 쟤는 나보다 팔도 얇은데 이상하네. 악력기도 내가 더 잡는데 이상하네. 이런 경우가 돼서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체득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달든지 아니면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 우선 오늘은 이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아이를 재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